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여자분들, 풀필 헤네크 하실 바에 그냥 취업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죠? 풀필 헤네크. 맞나? 간수 유행 기행교 풀필 헤네크. 이거 뭔지 아십니까, 재규현님? 간수 유행 기행교 풀필 헤네크. 무슨 뭐 마법 주문 같네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이제 의사분이, 걸러야 할 여자 직업군을 이제 딱 줄여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간수의 기행교 풀피레네카. 뭐냐 하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스트리어스, 유학파, 예체능. 아, 저번에 봤죠? 기독교, NMP 성향, 교사. 그리고 풀피레네카 뭐냐? 플로리스트, 필라테스, 헤어 디자이너, 네일 아트. 카 카페. 근데 이게 얼추 맞아, 얼추. 완전히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뭐 저런 거할 바에는 취업하는 게 낫다. 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 저 직업으로 성공, 그러니까 저 직업이라기보다는 이건 사업이죠. 자영업이니까. 저 자영업으로 살아남기 힘들어요. 살아남기 힘들어. 너무 많아 이거 사실. 보통 자영업이 가장 망하기 쉬운 게 뭐냐면 진입장벽이 낮은 거예요. 진입장벽이 낮은 거. 근데 이건 진입장벽이 그래도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의외로 자영업 중에 먹는 장사 중에 안 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집이거든요. 짜장면. 짜장면집은 동네마다 20년, 25년 하신 분들이 많아. 근데 그왜안 하냐 하면 진입장벽이 높거든요. 중국 음식 만드는 게 난이도가 꽤 있거든. 도계주 비어요? 나 그건 처음 들어봐요. 도계주 비어. 보통 진입장벽이 낮은 게 망하기 쉬워요. 그리고 이건 너무 많아. 망하고 지금 너무 많고 망하는 곳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풀필 헤네카를 창업하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 이제 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상가 같은 데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데 가려면 창업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이게 창업비가 절대 쩔게 들지 않아요, 풀필 헤네카가.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이거 창업하신 분들 대부분 빚이 있건 빚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걸 거예요. 뭐 모든 자영업 보면 빚내가지고 하는 거 많은데 이건 빚이 좀 많이 들어가. 예. 일단, 뭐,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넓은 공간 필요하지. 그리고 인테리어 돼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못해도 억 단위 이상 깨지기 싶은데. 그리고 이거 하려면 이제 여자분들 많이 와야 되는데, 이게 좀 비싸,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체육 쪽에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사실 프로듀스가 뭐냐면 꽃집이죠, 꽃집. 난 꽃집이 왜 창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꽃이라는 거. 여자들도 꽃 싫어하잖아. 여자들도 꽃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신문이나. 이게 좀 호불호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왜냐면 꽃다발을 필요한 곳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완도 요즘에 크게 필요하지 않아. 졸업식 때 가보면 여러분 꽃다발 많이 안 팔립니다. 보통 이제 졸업 시즌 아니야, 지금. 이때 이제 꽃집 하신 분들 많이 팔려고 갈 텐데, 여러분 졸업식 가보면 그 교문 앞에 그 꽃다발이랑 이제 꽃 같은 거 많이 쟁여놓고 팔잖아, 장미나 튤립 같은 거. 근데 많이 안 팔려. 요즘에 커플도 없으니까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안 사귀면 꽃을 뭐 거둘 일이 없어요, 이게 사실. 아예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설령 여자를 사귀어도 꽃을 살 일이 없어. 왜냐면 여자들이 꽃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리고 헤어샵 같은 게 너무 많고. 헤어샵도 창업비 많이 들죠. 네일아트도 그렇고.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여자분들 네일 아트 안 하는 그 윤기나는 분홍색 그 손톱이 더 이쁘거든요. 네일 아트 하면 너무 있잖아. 이게 너무 비싸기도 하고 뭔가 좀 사치가 심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보이거든요, 이게. 보통 네일 아트 하신 분들이 담배도 많이 피워. 그리고 카페. 아니, 카페 지금 너무 많잖아, 이게. 너무 많잖아요. 길가에 널린 게 카페인데 그거 보면 느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카페 지나가다 보이잖아. 그 손님 있는지 보세요. 골목길에도 카페가 있거든. 골목길은 손님이 아예 없어. 여러분 골목길 카페도 창업하려면 돈이 좀 듭니다. 카페라는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인테리어 해야 되고 커피머신 사야 되고 보증금 들어가잖아요. 동네 카페라고 해도 4, 5천원 들어갈 거야.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프랜차이즈 뭐 억다니까 깨지고. 근데 보통 커피 상권 어때요? 프랜차이즈가 다 먹지 않았어요? 저가형 커피도 프랜차이즈 다 먹었잖아. 근데 동네 카페를 차리겠다고. 동네 카페를 차린다는데 무슨 경쟁력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데 창업할 바에는 저는 이단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이런 거 창업했다 말아먹으면 해소도 안 돼요, 이게. 특히 여자분들 대출받았다가 만약에 말아먹으면 진짜 인생 꼬이는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게 잘하려고 했지만 많이 말아먹었어. 누가 나를 구제하려고 할까? 어떤 남자가 이거 책임지려고 할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봐, 이게. 물론 이거에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쪽은 내가 봤을 때 정말 힘들 거야, 앞으로. 여자분 뭣도 모르고 이제 다 이제 은행 대출받아가지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일 텐데. 가뜩이나 요즘에 자영업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건 뭐 자영업 아닙니까? 자영업 맞잖아요. 거기다가 돈이 많이 들어간 자영업이야. 그리고 이런 거 하려면 보통 이제 아파트 신축 상가나 이제 새로 지은 건물 상가로 들어가는데 그런 데는 또 공실 많잖아요. 요즘 보면. 아니, 생각해봐요. 요즘 보면 어딜 가더라도 공실이 많아.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비어있는 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왜안 들어갑니까? 깔끔하게 지어놨는데. 창상 안 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어있는데 계속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많죠, 여러분.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그게 안 맞아서 개인 창업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너무 폄하하네요. 열심히 자기 사랑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봐봐. 여자분 동문서답해, 동문서답. 아니, 직장생활 하다 안 맞으면 다 창업해야 됩니까? 누구는 직장생활 맞아가지고 뭐 10년, 20년 한줄 아십니까? 다안 맞아! 아니, 상식적으로 직장생활이 좋아서는 누가 있어? 그럼 직장생활 안 맞으면 다 창업해야 됩니까? 그럼 다 창업해야겠네? 아니, 여러분. 직장생활 하기 싫잖아. 그러면 다 때려치우고, 창업하러 나와야겠네요. 이 댓글이 말한 논리라면. 아니, 뭐 공무원은 공무원이 맞아가지고 일합니까? 공무원도 때려치고 싶은 사람 많아. 의면직 하고 싶은 사람 많다니까? 근데 왜안 해요? 왜안 합니까? 나가면 지옥이란 거 알잖아요, 나가면. 이거 열심히 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그만둔다. 그럼 나가서 뭐할 거야, 그러면? 나가서 방법이 없잖아,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어설프게 장사하는 것보다 월급쟁이가 낫다 그래, 월급쟁이가. 오히려 그런 말 합니다. 누가 나 월급쟁이 써주는 데 있으면 이 가게 그냥 처분하고 빨리 나올 거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이걸 핑계라고 되는 겁니까? 이유라고? 직장 생활하다 안 맞는 사람 많아. 뭐 직장생활 맞아가지고 오래 다니는 사람 없어요. 물론 안 맞으면 그만둘 수 있지. 그만둘 수 있지만 다른 데 재취업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단지 안 맞는다 이유만으로 무조건 창업한다고 합리화시키는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님이 저를 폄하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폄하한다기보다는 님이 오히려 너무 짜잘한 이유 가지고 창업하는 걸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 보여. 다들 직장생활 힘듭니다. 안 맞아요. 상사 얼굴 보는 거 싫어. 짜증나. 집에 가고 싶어. 다 그런 거 참고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나.
열심히 자기를 사랑하면서 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아니, 제가 열심히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일한다고 했습니까? 왜 사랑을 집어넣어요? 아니, 일을 사랑으로 합니까?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열정과 근성으로 성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일을 사랑하면서 한다고 하면 매출이 더 올라갑니까? 더 잘 되나요? 망했던 게 다시 올라갑니까? 자꾸 이렇게 추상적으로 적으실 거예요, 자꾸? 아니, 내가 언제 뭐 한 번이라도 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겠어? 왜 사랑을 집어넣어, 갑자기?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 아니, 열심히 자기를 사랑하면서 안 망하나? 그러면, 사업했다가 말아먹고 아니면 이제 가게에다가 이제 처분한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일을 굉장히 시험하고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네. 그리고 사랑할 게 없어가 일을 사랑합니까? 아니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는 일 열심히 해도 망할 수가 있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잘 망하는 세상입니다. 자꾸 이렇게 뭔가 대도 안 하게 묵은 분들 있잖아요. 뭔가 논리와 어떤 그런 식견 없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망하면 어떡할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상 안 맞아서 창업을 했고 내가 이 가게를 정말 사랑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일을 정말 사랑하면서 가게 찾아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안 되면 객관적으로 자영업 폐업률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자영업은 5년 안에 다 생존하기 힘듭니다. 5년 안에 끝납니다. 5년 안에 웬만한 데는. 그러니까 5년 이상 못한 거면 이 사람이 잘한 게 맞아. 동네 풀필이네까? 지나가면서 5년 이상 버틴 거 본 적이 없어, 이게. 그런 거 생각해야 돼. 누구나 잘 될 수 없어요. 잘 되기 힘들어. 특히나 지금은. 지금 창업하는 건 예전보다 더 힘들어. 더. 아니,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 하잖아. 경기가 안 좋은 건 뭐예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 돈을 안 쓴다는 거. 돈을 안 쓴다는 건 뭐예요? 자영업 방문할 건수가 준다는 거 아니야. 건수가 줄면 뭘로 먹고 살아요? 그러면 가게 한 사람은 뭘로 먹고 살죠? 얘네들 또 뭐 현편이라도 계속 레일아트 할까? 안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일아트는 안 해도 산단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솔직히 말해서 헤어샵도 마찬가지. 헤어샵도 비싼 머리 한 사람도 돈이 없죠. 머리 기른다니까. 얘네들이 경기 어려우면 하는 버릇이 뭐냐면 생머리 머리 엄청 길러요 막. 왜냐하면 여자들 머리 돌아간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창업하는 게 개인 자유기도 하고 그런데요. 망했을 경우 본인이 책임져야 돼. 근데 이 책임이 될까 굉장히 무서워요. 아니 창업해서 다 잘 될 것 같으면 창업하라고 하지. 제가 왜 이런 얘기 왜 하겠습니까? 아니 장사를 하는 사람도 누가 장사한다고 말린다고 하는데 특히 장사뽕에 차오르면 안 됩니다. 그냥 단지 내가 직장생활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창업하는 게 맞다. 그건 굉장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회피 성향인 것 같아요. 직장생활 안 맞는다는 얘기는 내가 직장생활 못 한다는 거잖아. 직장생활을 제대로 못 하는데 장사로 성공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장사가 더 부지런해야 되는데. 장사 훨씬 더, 직장생활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무시간 더 길고, 혼자서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아요. 누가 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장생활 그래도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잖아. 팀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자영업은 오로지 혼자 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가게 쉬어야 되는데 누가 땜빵할 사람이 없어. 그거 다 손해입니다. 아무튼 그냥 있잖아요. 난 직장생활 단지 안 맞기 때문에 가게 하는 게 맞다. 그런 마인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다들 직장생활 힘들어도 다 참고합니다. 만약 직장생활 안 맞으면 다른 직장 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